여자들이 보스의 사도라고 했는가? 네, 그렇게 라르간 대승정님께 전하면 안다 하고. 수십 년 전 대륙의 재난을 막기 위해 저당한 마법사, 그런 흉측한 과거의 망령이 이제 와서 다시 기어나오려 한단 말인가? 저희들이 본 적의 숫자는 모두 5명.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도어스를 처단한 것이 80년 전이라면 그들은 도대체... 도어스 스스로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80년 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도어스, 사전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도어스의 사도라고 자칭한 자들은 도어스의 부활을 위해 선택된 혼돈의 힘을 계승한 자들. 이렇다면 일부러 번거로운 방법으로 봉인 서구에서 바빌로니카를 가져간 이유를 알겠어. 80년 전에 복수를 하겠다는 건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과시하기 위해 80년 동안 이 날만을 위해 준비를 거듭해온 거라면 이 싸움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격렬한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된 이상 신성 델타니아 제국의 전력을 다해 이 녀석들의 야망을... 아니되옵니다. 여기서 제국군을 움직이면 불꽃이 대륙 전투를 번지게 될 것은 자명하니, 이 전란을 틈타 각국의 저항 세력이 일제히 결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전쟁과는 완전히 질이 다르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신탁의 전사인 저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들 말고는, 빛의 계승자인 저들 말고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자가 없사옵니다. 지문이, 지금처럼 자신이 비참한 적은 없었노라. 이렇다, 젊은이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 지금 무엇을 위한 황제란 말인가? 폐하,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험난한 길이더라도 생명을 다해 헤쳐나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구나. 지금으로선 이 말밖엔. 신탁의 전사들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도어스의 부활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도자가 출현하면 적들이 결속을 다지게 될 테니 전쟁은 한층 어렵게 될 것이다. 자, 가거라. 그대들이 가는 길에 빛이 함께 하길.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가 박사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 뭔가 알아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일단 돌아가자.
이런, 굉장히 낡아 빠졌잖아. 이건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들이로군. 이런 곳에 바벨스톤이 있기는 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해 볼 수밖에 없어. 꿈을 걸었다가 늦는다고. 기분 탓인가? 그래, 기분 탓일 거야. 독을 대진 않은 모양이야. 이젠 그 보물이 바벨스톤인지를 가려내는 것만 남았어. 하지만 겉은 허름한데 안은 전혀 허름하지 않다는 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 그리고 여긴 쓸데없이 넓고 무덤이라는 곳에 관도 보이질 않는다고. 하긴 간단하게 일이 풀려서 나쁠 건 없지만. 아니, 생각처럼 간단하게 풀린 것 같지 않은데? 아니, 허름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 뭔데? 어? 그게 뭔데? 카인, 크게 심호흡한 다음에 뒤를 봐봐. 어? 내 보물을 노리는 괘씸한 놈들.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이건 내 거다. 누구한테도 안 넘겨줘. 이건 드래곤? 아니야. 훨씬 이질적인 힘이 느껴져. 이건 진짜 드래곤이 아니야.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우리들이 도망칠 곳이 없단 말이야. 싸울 수밖에 없겠어. 아참, 무덤을 지키려고 일부러 괴물을 만들어 놓다니. 그게 아니야. 여긴 무덤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긴 무슨 특수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야. 절대로 무덤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지? 내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저 스톤 드래곤이야말로 이곳의 주인, 전설에 나오는 왕이야. 강대한 왕국을 만들어낸 보물의 힘이 왕의 모습조차도 바꾼 거야. 여긴 괴물로 변해버린 왕을 봉인하기 위한 미궁. 스스로 만든 왕국이 멸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왕 자신 때문이었다는 얘기지. 미궁 밖의 장식품과 안에 배치된 보물은 왕에게 바칠 산 재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아니 전혀 허름하지 않은 이유가 될 만한걸? 우리 말고 누가 또 있어?
썩 재미있는 예의였다. 덕분에 아주 졸리웠지 뭐냐. 누구냐? 넌 도어스의 사도? 그래, 잔님이시다. 이 큰 녀석은 나도 골치 아픈 참이었는데 너희들이 처치해준 덕분에 이렇게 쉽게 바벨스톤도 손에 넣었다. 고맙군. 큰일 났네. 우린 저 괴물하고 상대한 다음이라. 그렇다고 물러설 순 없잖아. 내놈 잘도 이런 짓을 잘도 다음은 그 목이다. 또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인사말 따윈 들을 이유가 없어. 난 내 싸움을 했을 뿐이니까. 기다려! 혼자 싸우는 건 위험해. 우리와 힘을 합해서.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자들은 있으라 마나야. 받아라. 모두 엎드려. 놓쳤다. 이번엔 그냥 물러가지만 내 팔에 대한 우원성 절대 잊지 않으마. 다음에야말로 너희들 전원을 죽여버리겠다. 갈기 은백의 사신 시엘라. 길드를 개입시키지 않고 청부를 맡는 부트 하운드. 단, 위법 하운드 중에서도 경의를 표할 만한 존재. 암살이 주특기고 그 칼끝을 한번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 그랬군.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잡아서 길드한테 넘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당신은 고에게 현상금이 붙어 있었지? 아니 이봐, 쉔카! 시시해. 너희들처럼 누닥거리기만 하는 녀석들과 상대할 시간이 없어. 당신의 목적은 뭐지? 의뢰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대답할 의무는 없다. 그보다도 너희들이야말로 깊숙이 관여하기 전에 어서 발을 빼. 바벨스톤을 빼앗겼어. 이건 실력차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상대는 괴물 같은 놈들이라고. 역시 우리한텐 역부족일까. 그래, 이런 데서 포기해서는 안 돼.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그래,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엔 절대로 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나 참 단순하다고 해야 할지. 젊은 사람들은 낙관적이라 좋겠어. 그러는 카인이야말로 단순 단세포의 표본이잖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 포기하고 후회하는 건 쉽고 간단하지, 안 그래? 죽으면 후회조차 할 수 없다고. 카인!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열심히 하겠다니까 그러네. 좋아, 가자!
아니 무슨 일이죠 주인장? 응? 자네들인가? 아, 어서 오게. 설마 주인장한테 이런 취미가 있을 줄이야? 주인장이 여지껏 독신이었다는 게 이상했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어. 아 이봐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면서 그런 실례의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좀 난처하니까 나 좀 도와주게. 뭔데요? 부모한테 들키기라도 했나요? 그건 주인장이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봐 가인!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를 대답하면 가만두지 않겠네. 아, 농담이라고요 농담.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 글쎄 이 아이가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지 뭔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예야 이제 그만 울라니까. 아니 사람 좋은 볼트로 시켜서 그만한 일로 애를 울린 건가요? 아니 돈이 없는 거야 상관없지만 이 근처에선 못 보던 아이이고 차림새도 평범한 아이라고 하긴 귀티가 나지 않나. 아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지 뭔가. 이 얘기는 않고 계속 울기만 하니 원. 에린! 너 에린 아니니? 쉰카 언니야? 어? 뭐야? 아는 사이야? 어, 옌 레오의 여동생이야. 그러고 보니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이구나, 에린. 잘 있었니? 쉰카 언니! 왜 그래? 있잖아, 에린은 오빠를 만나러 왔는데 성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잖아. 배고프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에린 계속 걸어왔는데 그런데 그래 이제 또 그쳐. 에린 일단 에린은 우리가 데리고 돌아갈게요. 아 제발 그래줘. 설마 젊은 기사 레오의 동생일 줄이야. 아니 그럼 백장님의 따님? 이야, 얼른 보호자를 찾게 돼서 다행이네. 자, 에린, 가자. 응. 그럼 보르트노 씨, 안녕히 계세요. 에린, 이 사실을 램버트 백장님도 알고 계시니? 아니, 몰라. 가출을 했단 얘기잖아. 그랬구나. 어떻게 할래? 우선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겠어. 내가 내일 데려다주고 올게. 그래. 한동안 쉰카랑 따로 다녀야 한다는 게 좀 불안하지만 할 수 없지 뭐. 있잖아. 문제 때문에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잘 부탁해, 아미. 아크, 너 찔리겠다. 있잖아. 무슨 헛소리야. 널 보고 하는 소리라고, 너. 그래. 있잖아, 에린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오빠를 만날 때까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에린, 램버트 백장님이 걱정하시잖아. 일단 돌아가서 제대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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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싫어. 이렇게 많이, 많이 걸어왔는데 오빠를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안 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네 오빠는. 그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오빠가 보고 싶어. 부탁이야.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은 하지마. 저 시엔카,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잠시 여기 있게 하면 어떨까? 나중에 레오를 만나면 그때 얌전히 돌아갈 거야. 그치? 응. 할 수 없군. 백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가 편지 보낼게. 여기 있어도 돼? 그래, 잠깐 동안만. 오빠를 만날 수 있어? 아마도. 우와, 신난다. 레오를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 뭐? 그럼 에린 계속 집만 보는 거야? 심심하단 말이야. 당연하지. 너같이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 집이 될 게 뻔하잖아. 에린은 짐 아냐? 그래? 어디? 아무리 봐도 한 손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짐 같은데? 짐 아니라니까! 이건 또 뭐야? 아, 깜빡했었는데 에린은 8살 때 이미 마도서를 읽을 정도로 신동이었지? 그런 거 진작 말해야지.